자, 이번 시간에 문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 이제 쌤은 이제 좀 어려운 것만 좀 인강 찍어서 올려주니까 좀 이해를 하도록 쉬운 거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고 어려운 것만 좀 올리니까 이해를 해줘. 뭐 1학년 수학 상에 이제 도형 쪽에 나오는 거야. 자, 서술형이야. 세 점 A, B, C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존재하도록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9점짜리야. 9점짜리. ABC가 A를 그러니까 어떤 걸 갖더라도 삼각형 ABC가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막막할 수도 있어. 처음 접하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살펴야 되냐면 A와 C를 한번 잘 보라고. A와 C가 대문자로 A와 C가 과연 한 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지. 얘네 두가 한 점이 되려면 A가 1이 돼야 되지. 그럼 1이 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와 C가 한 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했어. 아, 얘는 한 점 될 수 없는 건데 없다라는 거 확인. 확인한 거지. 됐지? A와 C가 한 점이 될 수 없어. 그러면 A하고 C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A하고 C는. 왜냐면 같으려면 A가 1이 돼야 되고 1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2니까 한 점이 될 수 없다. 그럼 A가 1, A, C가 A, A-3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한 점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또 살펴봐야 돼? B가 요 위에 있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요 있으면 되잖아. B가. B가 뭐니? 마이너스 2, K-1이라는 거지. 그러면 B가 즉 뭐 B가 점 B가 AC 위에 있지 않으면 되잖아. 있지 않으면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구나. 그럼 AC의 기울기가 보면 AC의 기울기는 A-1분의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3이지? 얘가 AC의 기울기가 돼. 일단은 그렇게 적어놓고 AC의 기울기는 일단 적어놨어. 자,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뭘 한번 살펴볼 거냐 하면 만약에 A가 1이면 일단 A가 1일 때 한 점이 없는 건 확인했고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봐. 얘는 1,1이 되고 얘는 1,-2가 되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AC의 직선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잖아. X는 1이 되고 그 다음 B는 B의 X좌표가 그지? 마이너스 2임으로 삼각형이 되는 거지. 왜? 요 위에 없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없기 때문에 삼각형이 돼. 그러니까 A는 1이면 무조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가 1이면은 무조건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A가 1인 거는 된다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존재해야 되니까 아 A는 1일 때 되네. 그러면 이제 뭘 때 해봐야 돼? A가 1이 아닐 때를 따져줘봐야 되는 거지. 근데 AC의 기울기는 구해놨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AB의 기울기. 어차피
얘 기울기 구하는 거지. 왜? 얘보다 얘가 간단하니까. 간단하니까 쓰는 거지. 그래서 AC의 기울기하고 자 AB의 기울기 구해볼게. AB의 기울기 자 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분의 그치? 뭐 또는 뭐 여기서 이걸 빼도 되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마이너스 3분의 여기서 1을 빼면 그럼 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C의 기울기가 이렇고 AB의 기울기가 이렇고 이게 같으면 돼 안 돼? 안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안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안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보면 그지? 자 곱해볼까? 얘 곱한 게 얘가 아니면 되지. 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9, 아, 9가 아니다라는 거지. 9가 그러면 해볼게. KA KA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묶어서 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씩 하자고. KA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럼 9가 아니라고. 자 그럼 여기로 다 넘길게. A 제곱 A 제곱 넘기면 얘 없어지네. 진정 없어지니? 마이너스 A 플러스 A 없어져. 자 A 제곱 넘어왔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KA 넘어오네. 마이너스 보자. KA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제곱 이것도 AK 또 있잖아. 그지? 뭐야 계산 잘못한 거야? 잠시만 봅시다. K-A-1 맞나? 마이너스 2에 K-1 아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적었네. 아 진짜 쓸데없는 데서 2K-1이에요. 문제가 2K-1이에요. 2K-1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에 2K-1이에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1 빼면 2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산수를 잘 못했습니다. 산수를 그럼 2K가 되는 거지. 그래서 2AK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2K 2KA 마이너스 2K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2K 1이 넘어오면서 8 얘가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된다고. 그러면 자 얘가 근을 안 가져야 되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근을 안 가져야 돼. 얘 2차 함수인데 근을 안 가지려면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냥 X축 얘는 2차 함수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근을 안 가지려면 이렇게 D가 0보다 작다. 그래서 판별식 D 자 D 4분의 D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와 4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 좀 어렵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얘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고 9점짜리 9점짜리 자 A와 C가 한 점이 될 수 없다. 왜?
한 점이 되려면 A가 1이 되면 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무조건 한 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놓는 거고요. 아 얘는 당연히 한 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얘네 둘이 한 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렇게 놨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AC 위에 있지 않으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B가 AC 위에 있지 않으면 삼각형이 된다. 자 그러면 AC의 기울기를 보니까 A-1분의 마이너스 3 일단 구해놓고 물론 좀 이따 구해도 되고 자 만약에 A가 1이 되면 A가 1이 되면 얘는 1,1이고 얘는 1,-2가 돼서 얘 직선의 방정식이 X는 1이에요.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이니까 무조건 삼각형이 되죠. 무조건 삼각형이 된다. 아 A는 1일 때 무조건 삼각형이 된다. 우리 무조건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걸 구하는 거고 얘는 그냥 무시해도 돼. 무조건 되니까. 근데 A가 1이 아닐 때 A가 1이 아닐 때 그러면 이제 AC의 기울기 구해놨고 그 다음 AB의 기울기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 아까 잘못 적었던 거 2K-1에서 A를 빼면 2K-A-1 얘가 둘이 직선의 기울기 같으면 안 된다. 그럼 삼각형이 안 되니까 삼각형이 되게 하는 거니까 아 얘가 같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하니까 A에 관한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2차 함수하고 얘 X축하고 교점이 일어나선 안 된다. 얘는 최고차항 양이고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안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D가 0보다 작다. 그럼 판별식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용 어렵습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보겠습니다.